일단 지금 이게 왜 제가 자꾸 유튜브 선거, 유튜브 선거라고 하냐면은요. 사실 김건희가 줄리였다, 줄리는 뭐 호스티스였다, 네. 줄리는 뭐 김건희는 뭐 양재택 저 씨와 동거를 했었다. 이런 얘기는 메이저 언론에서는 쓰질 않았어요. 그런데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아다닌단 말이죠. 이거를 사실이라고 믿은 혹은 사실로 믿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문제는 뭐냐면 유튜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 세계에 이거를 작동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이를테면 그 종로 2가에 있는 우미관터, 그 자리 근처에 우미관터 자리에 이렇게 젊음의 거리라고 해갖고 종로 예. 2가에 그뭐 카페도 많고 이런 골목들 맞아요. 있잖아요. 거기 이제 중고서점, 홍길동 서점이라고 하는데 거기 서점에 지금 벽화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단 말이죠. 예. 저도 어젯밤에 기사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예. 야, 이게 이 줄리의 정도인가? 꿈. 영부인의 꿈. 자,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심지어 저렇게 써 있어. 줄리의 남자들. 저게 다 지금 열린 공감 TV에서 나왔던 저 내용이라. 정도면은 예. 명예훼손이라고 해야 네. 되나요? 저게. 자, 2000년 암흑의 의사, 2005년 조 회장. 삼부턱은 누구 말하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암흑의 평검사, 그 다음에 양검사, 그 다음에 뭐 BM 대표, 김 아나운서, 그 다음 저 자막으로 가려서 안 보이는 거, 민태는 윤석열. 이런 식으로 지금 이름 써 있단 말이죠. 예. 예. 저게 어떤 지금 줄리라는 사람이 특정이 되고 예. 있는 상태에서 네. 한 여성의 예. 남성 편력이 있는 것처럼 예. 그거를 종로 한가운데 예. 벽화로 그려놨다. 그렇죠. 이거는 지금까지 저런 거는 본 적이 없는 저런 것건본 적이 같습니다. 없죠. 예. 저거를 그려서 또 화제가 되니까 무슨 일이 있냐면 저걸 또 노래로 만듭니다. 그 줄리 뮤비 사진 하나 보여드릴래요? 그 저는 저기서 굉장히 나이스 줄리 춘장의 에이스 춘장은 저 윤석열 총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 다음 거 보실까요? 자, 국모를 꿈꾸는 여인. 저는 이 국모를 꿈꾸는 여인 여러분 이 단어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분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국모네요. 국모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자, 저 우리가 우리가 지금 봉건 시대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닌데요. 이명박 대통령 부인을 국모라고 우리가 떠받들었습니까? 자, 흔히 보수의 많은 분들이 그래도 대통령 부인은 국모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그런데 좌파들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더 강하기 때문에 대통령 부인? 대통령 부인 부인이지 무슨 국모야? 라고 했거든요. 심지어 그런데, 그래서 오마이뉴스하고 한겨레는 과거에 그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무슨 여사라는 말을 쓰는 영부인, 것도 영부인, 여사 이렇게 쓰지 그렇죠. 않겠다라고 하면서 대통령 부인 누구누구 씨 이렇게 부르겠다라고까지도 맞아요.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부인을 국모는커녕 영부인으로라도 안 부르겠다라고 네. 하는 좌파의 인사들이 만든 노래에 왜 국모를 꿈꾸는 여인이라는 제목이 들어갔을까요? 야, 저거는 그러니까 자기들은 국모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네. 당신들은 국모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메시지가 예. 줄리에 대한 메시지는 네. 전부 다 지지층을 향한, 그렇죠. 야권 지지층을 향한 윤석열 거예요.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네.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네요. 그럼요. 당신들이 지지하는 네. 저 후보의 부인은 이런 사람이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저 사람들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지도 않으니까 그럼요. 뭐 관심도 없겠죠. 예. 여러분, 제가 이 줄리, 이 호스티스설 이거를 정말 올 연초부터 되게 집중적으로 보고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이거 예. 위험성을 카톡 찌라시 돌아다닐 때부터. 예. 그런데, 포인트가 좀 달라졌어요. 그때는 어떤 포인트였냐면은 윤석열의 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이런 부인을 얻은 바보 같은 사람이다. 윤석열의 부인이 이수준이다. 타겟이 윤석열이었어요. 네. 문제는 뭐냐면 윤석열이 그런 인간이야라고 아무리 공격을 해도 하루에 25억 돈 모이고 그렇죠. 지지율이 꺾이지를 않는 예.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럼 이제 공격 포인트를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은 유경수 여사 이런 국모를 생각하죠. 그 그렇죠. 자리에 예. 김건희라는 이런 더러운 여자가 들어가는 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라는 종류의 저는 이간계를 지금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저는 예. 그러니까 정말 이게 좀 정말 비열한데요. 제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지금 뭐
윤석열 후보 부인과 가족과 둘러싼 얘기지만 이 프레임이 처음 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여성성을 훼손시킴으로써 예. 정말 어떻게 본다면은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그 여성성을 그렇죠. 훼손시키고 그 더티하게 만드는 거죠. 더티하게 예. 더티하게 더럽게 뭐 이렇게 뭘 묻혀가지고 막 참 표현하기 힘들지. 예,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시차장이 점잖아서 지금 표현을 아니, 못하고 웃을 일이 아닌데 예. 그렇게 만들어서 예. 그 정치적 이득을 얻는 거. 네, 네. 이 사람들의 예. 전면 특허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이 국모 프레임에 절대로 빠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이 국모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요 굉장히 웃기는 프레임인데. 이 사람들은 국모를 아, 이런 거예요. 네. 나는 뽑히는 대통령 부인을 국모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네. 내가 싫어하는 너는 보수는 그러니까 네, 너네는 네. 국모라며 너네가 그 좋아하는 그 국모 프레임에 윤석열 부인이 들어오면 이게 맞겠어? 라고 지금 사람들을 일종의 전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국모라고 하는 그 워딩에는 네. 굉장히 숭고하고 정결하고 완벽하고 이런 네. 그림들이 있잖아요. 네. 예. 저희 우리는 사실 지금 시대에는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윤석열 총장 쉰 넘어서 결혼했는데 그럼 결혼할 때 마누라도 검증하고 결혼하냐? 그렇죠. 예.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쉰 둘인가 예. 그랬고 김건희 씨는 마흔이 넘었어요. 그때 이미. 그때 결혼을 했는데 마흔이 넘으면 중년 여성인데요. 네. 그 중년 여성의 이제 그 전에 뭐 예. 아까 그 벽화에 나왔던 예. 거 그게 왜 지금 얘기가 되느냐고. 그렇죠. 실제 누구와 연애했건 누구와 동거했건 그 부분을 온 국민이 알아들 이유도 없고 반대로 그런 말이죠. 자, 우리가 앞선 대통령들 지금 부인들의 자, 현직 대통령 김정숙 여사 한번 볼까요? 네. 김정숙 여사가 어떤 남자를 사귀었었는지. 뭐 옛날에 누구랑 연애했는지 한번 예. 해볼까요? 우리가 지금 그 궁금해하고 이게 이거를 국민 앞에 까발리라고 합니까? 그 과거 지난번 대선 때 그런 게 있었나요? 그런 네거티브는 없었죠. 예, 그런 거는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그리고, 예. 예, 왜냐하면 그 여성한테 한마디로 이거는요 우리나라에서 그 순결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여성계가 예. 나서야 된다니까요. 예. 지금 아니 이게... 감히 국모가 될 여자가 처녀가 아닌 상태로 남편이랑 결혼을 해? 사실 이런 무식한 말을 하는 거랑 지금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